이 긴긴 겨울 잘 지내려면은 보라 아빠가 남자들의 월동 준비 얘기해줬다며. 그거 무시하실 거예요? 아, 새 언니가 뭐큰거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. 고작 운동 하나 해달라고 하는 건데. 아이고, 운동이 뭔데? 날도 추운데 기어이 내쫓고 밥도 안 하고 이런 건뭐 잘한 짓이야? 아, 그니까. 고작 그거 하나 못 해주겠다는 거야? 어휴, 아버지, 저 가요. 아유, 진짜 속상해 죽겠어, 진짜. 야, 용이야, 너까지 그러는 거 아니다, 어? 참나. 자, 아버지, 저 걱정하지 마세요. 이거 왜 자꾸 남자 여자 패 갈려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. 이왕 이렇게 된거 우리도 물러나지 말자고요, 예? 아이, 저 아버지, 지금 저 월동 준비지 뭔지 그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우리도 똘똘 뭉쳐야 된다니까요. 아, 그럼 뭐 저 라면이라도 좀 끓여봐. 뭐라도 좀 먹어야 뭐 뭉치든지 말든지 하지. 뭐 파업을 하셨다고 아주머니께서? 그래. 우와, 세게 나오시네. 아니, 새언니가 편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, 아버지 생각하니까는 속상해 죽겠어. 뭐 오래 가시겠어? 오늘 저녁뿐이겠지. 그거야 모르지. 아니, 작은 오빠 왜 이렇게 꽉 막혔어? 새언니가 화날 만 하더라고. 아니야, 그래서 이제 저녁을 못 드셨어요? 아, 라면 먹었다니까 그래요. 내 꼴이 좀 우습지요? 속상해요. 오라버니, 근데요, 남자들도 그 섭섭하게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. 여자도 그런 거 있거든요. 집에 혼자 있고 싶고, 식구들이 너무 우왕좌왕하면 괜히 짜증나고 그래요. 아, 더구나 그 지원 엄마 그만한 사람이 어딨어요. 농사일 하면서도 집안일 혼자 다 해내고, 남자 내분 뒷바라지 다 하고, 그거 저 쉬운 거 아니에요. 알죠. 근데 그 너무 좀 그러니까. 아, 그럼 저 속으로만 그러시지 말고 저좀 받아주고 그러세요. 지원 엄마도 간만에 저 느긋한 시간 갖고 싶겠죠. 오라버니 그 며느리한테 진짜 잘하면서 왜 그러세요? 내가 좀 그랬나? 아이, 그럼요. 아, 지원 엄마가 예전에 그러던데요. 서울 가서 자기들끼리 살 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고요. 아버님 계셔서. 미영 씨도 운동 좀 해요. 상쾌하다. 우리 애인 근사하네. 운동 꾸준히 해요. 삼식이 되지 말고. 알았죠? 무슨 말이에요? 삼식이라니? 그런 게 있어요. 승우 씨 여기서 막 살찌고 그럼 나 싫어요. 밥안줄 거야. 에? 굶긴다고요? 아니, 미영 씨 그런 사람이었어요? 이따 점심 때 다시 봐요. 읍내에 집 하나 나왔대요. 가봐야죠. 저기, 나 그것 때문에 왔는데요. 우리 집 구하지 말죠. 안 구하면요? 설마 승우 씨 하숙방에서 살자고요? 은정이네 집에서? 에이, 말도 안 돼. 그게 아니고요. 아, 이거 다들 어디 간 거야? 이렇게 동네가 한가해. 그래, 유경아. 나저 지원이 아빠인데, 아빠 계시니? 뭐? 운동을 가셨어? 그래, 알았다. 끊자. 아이, 설마, 우리가 초석같이 약속을 한게 있는데.